하이 스우니즈, 시지프스 더 미스의 조승우입니다. 한 문장으로요? 자기가 천재인 줄 알지만 천재인 놈. 찾고 있는 중. 지덕체를 겸비했다. 저랑도 좀 비슷한 것 같네요. 어려운 문제 앞에서는 눈을 빛낸다. 아, 태수리는 이럴지 몰라도 저는 조금 회피하는 스타일이 아닌가?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냐에 따라. 아, 연기의 어려운 문제는 늘 앞에 있죠. 늘 산 넘어 산인데 그때는 뭐 저 역시도 눈을 빛내고 온갖 것들 다 끌어모아서 하는데 진짜 어려운 문제, 막 예를 들면 제가 할 수 없는 거, 뭐 수학 문제를 푼다던가 뭔가 계산을 해야 되는 것들, 내 능력 밖의 것을 빠르게 인정하고 빠르게 회피하죠. 네. 침착하다. 아니요, 전 침착하지 않아요. 저는 되게 말은 느리고 행동도 느리지만 성격이 되게 급해서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침착하게 대처하지 못해요. 좀 감정적이고. 태수리는 왜 그랬냐면 제 개인적으로 캐릭터를 해석해 봤을 때 태수리는 솔직히 그 정신적인 그 불안 상태나 어떤 심리 상태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그 좀 위기 상태에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비행기가 막 떨어지고 있다고 해도 태수리의 심리 상태는 크게 요동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내 눈앞에 고장난 어떤 물체가 있네? 고쳐야지. 아는 건 무조건 아는 척을 해야 한다. 그러니까 태수리는 그래요. 태수리는 아니 내가 아는 거 어떡할 거야. 내가 아는 거 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 잘못된 거야?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. 기압이 낮으니까 끓는 점이 낮은 거고 끓는 점이 낮으니까 라면이 맛이 없는 거야. 과학 시간에 안 배웠니? 알기 때문에 아는 거지 그게 아는 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. 조승우는 좀 나서서 내가 막 드러내놓고 나서서 표현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. 수트보다는 캐주얼한 후드티에 청바지 차림을 선호한다. 태수리는 그래요. 왜냐면 형의 죽음 이전에는 퀀텀 앤 타임이 막 승승장구하고 막 나스닥에 상장되고 이랬을 때는 태수리도 그 어렸을 때 그 어려운 것들 지긋지긋했던 그런 것들을 다 벗어던지고 굉장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좋은 것들로 꾸몄었는데 형이 없어진 이후로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졌어요.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편한 거, 꾸미지 않는 것들. 저는 이거보다 더 자유로운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. 저는 트레이닝복 셋업을 되게 좋아하고요. 그 되게 많아요. 색깔별로 멀리서 보면 아동복일 것 같은 정도의 그런 셋업을 즐겨 입는데 더 편한 스타일을 좋아하죠. 네. 둘 다 안 될 것 같은데요.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도 마음이 안 좋을 것 같고 모른 채 살아가는 것도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요.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라면 뜻이 맞는 사람들 모으겠죠? 세상에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을지라도 뭔가 시도는 해보지 않을까요? 미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웰컴 투 미래.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 인상이 어떻냐에 따라서 굉장히 험악하게 생겼으면 말을 걸고 싶지 않겠고 호감형이라면은 말을 걸겠죠. 서로의 어떤 예의를 존중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면 많은 대화를 나눌 것 같은데요. 야, 낭민 초등학교 1학년 5반 이해나 형이 커서 나랑 결혼하겠대. 이런 거 답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? 아, 그게 되게 어렵죠. 꿈과 희망이 가득 차 있는 초등학생, 학생이 물론 현실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상처 주지 않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. 태술의 캐릭터로서는 그건 약간 애드립이 섞여 있었는데 여러 가지 옵션이 있었어요. 뭐
너무 어릴 때부터 불효하면 안 돼요라는 것도 있었고 그 뒤에 최종적으로 이제 제가 결정을 했던 애드립은 어린이가 그 정도 결혼 시기가 됐을 때 아저씨는 국민연금이 나와요라는 거를 제가 선택을 해서 했거든요. 혜나야, 그때쯤에는 아저씨가 국민연금이 나와요. 그게 이해가 갈까요? 저라면은 그것도 비슷한 대답을 했을 것 같네요. 예, 아저씨 이제 머지 않았어요. 이런 얘기 해줄까요? 아니, 더 멋있고 더 멋진 왕자님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. 라고 얘기해 주겠네요. 네. 리스페리돈, 아미설피리드, 디아제팜, 졸피뎀. 내가 모를 것 같아? 이 약쟁아 제발 말 좀 들어. 옛날이랑 달라. 회사가 커졌잖아. 책임감을 좀 가지라고. 그가 왜 그렇게 약에 의존을 하고 정신적인 불안정 상태를 계속 이어가는지를 정말 절친이었다면 당연히 파악을 했겠죠. 오히려 병원에 더 데려가서 진료를 받게 하고 정말 전문가 의사 선생님의 상담을 더욱더 권유를 하고 항상 옆에서 좀 챙겨주고 더 얘기 많이 들어주려고 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? 만약에 2화만 기준으로 봤으면 전화를 해봤을 것 같아요. 형이 죽었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믿고 있다면 전화해서 뭐야 너 누구야 누구냐 너 했을 것 같아요. 잘 들어. 알고는 있겠지만 널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어. 누구? 단속국? 전부 다. 특히 시그마. 시그마? 적이라고? 그러면 일단 지혜로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그 지혜로움 속에서 나오는 공격력이 있어야 될 것 같네요. 그리고 그 공격할 수 있는 어떤 재료들이 있어야 될 것 같네요. 그것이 어떤 무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강한 적을 꺾기 위한 어떤 좀 더 다른 묘수? 예. 너 이 시그마 이 새끼야. 비겁하게 뒤에 숨어 있지만 말고 빨리 나와 이 새끼야. 이 찌질 같은 새끼. 아니다. 아니야. 너 그냥 거기 있어라. 내가 너 찾아갈 테니까. 그럼요. 소울메이트. 저 역시도 대학교 시절부터 아마 더 고민이 있거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거나 했을 때 늘 대화로 교류하는 저의 친구가 있고 말하지 않아도 감정 상태를 알 수 있고 하는 그런 친구, 의지하는 친구가 있고요. 혼자인 게 어떤 기분인지 잘 알아. 형이 없어진 뒤로 나도 내내 그런 기분이었거든. 2년이라는 걸 운명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친다면 분명히 운명이라는 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살아가면서 내 옆에 있어주는 어떤 인연들 그런 것들도 운명이라면 운명이겠죠.